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에 북한에서 젊은 두 사람이 어선을 몰고 귀순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국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두 사람이 살인을 저질렀다. 오징어잡이 배를 타고 나왔다가 거기 타고 있던 동료들을 죽였다. 16명을 죽였다. 라는 판단에 근거해가지고 두 사람이 비록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하지만은 믿을 수 없다 해가지고 본인 의사에 반하게 북송을 했습니다. 그것도 당당하게 북송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눈을 가리고 꽁꽁 묶어가지고 저 판문점으로 데리고 갔더니 눈앞에 북한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설에 의하면 두 사람은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이 조치는 문재인 정권이 아마도 틀림없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서 취한 이 조치는 우리 헌법에 위반됩니다. 둘째, 국제법에 위반됩니다. 헌법에 왜 위반되느냐? 이두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관할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법권을 행사합니다. 이게 주권입니다. 근데 그 주권을 포기하고 우리가 재판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처벌을 해도 우리가 처벌을 하고 우리 감옥에 보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북한으로 보낸 것은 주권을 포기한 행동이었습니다. 헌법 제3조 위반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법 위반입니다. 무슨 국제법이냐? 북한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문과 공개 처형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 처형을 뭐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으로는 사람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고문 등뭐 방지에 관한 협약, 국제 협약, 우리도 물론 가입해 있죠. 을 위반했습니다. 국제법과 헌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규범을 위반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 인권 변호사라는 사람이 더구나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를 내건 쪽에서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특히 유엔에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조사를 그동안 진행해 오고 드디어 오늘 VOA 보도에 따르면은 어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실이 웹사이트에 글을 올려가지고 문재인 정권과 북한 김정은 정권을 다 같이 인권 침해를 하는 단체로 규정을 해가지고 경고하는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김정은 정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국격을 떨어뜨려도 어떻게 인권 부분에서 이렇게 합니까?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승만 박정희 욕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승만 박정희 두 정권이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인권.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은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킨 사람인데 문재인 세력은 두 사람을 원수처럼 여기면서 동족 학살의 김정은, 김일성을 비호합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죠. 유엔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유엔의 전문가들이 직접 개입했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당한 최고의 수모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근사한 인권 국가를 만들었더니 대통령이 인권을 포기함으로써 국제적 유엔의 아주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엔 인권대표부 사무실은 어제 웹사이트에 공동 명의로 네 사람의 공동 명의입니다. 한국과 북한에 각각 보낸 서한을 공개를 했어요. 이 서한에는 유엔의 인권기구의 네 사람의 책임자가 서명을 했습니다. 토마스 오헤어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루치아노 하잔 유엔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 실무그룹 대표 보고관
애그니스 켈러머드 UN 초법적 약식자의적 처형특별보좌관, 그리고 닐스 멜즈 UN 고문과 UN의 고문과 잔혹한 비인도적 굴욕적 대우와 처벌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서명했습니다. 각각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만은 사람은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된다. 고문을 받아서는 안 된다. 납치를 해서는 안 된다. 북한 인권 문제 있다. 라는 일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최고의 인권 실무 책임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유엔을 대표해가지고 인권을 관리하는 네 사람이 일치해가지고 김정은 문재인에 경고를 했다니까. 특히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대북서한은 2016년 2월 당시 마르주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과 관련해 보낸 서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죠. 4년 만에 처음으로 UN 인권, UN의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나섰다. 그 정도로 문재인 정권의 인권 침해가 극심한 사례다 이겁니다. UN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탈북 후 송환된 주민들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잦은 북한으로 어민 두 명을 돌려보낸 데 대해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에서는 강제 실종과 자의적 처형, 고문과 학대, 공정성에 관한 국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재판 등이 이루어진다. 가까운 미래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적으로 우려를 공개 표명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재적으로 이 사안이 인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인권 탄압이죠. 사지로 보낸 것 아닙니까? 살려고 오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을 우리의 적진으로 보냈다 이겁니다. 적진으로 보냈다. 대한민국 생긴 이후에 최악의 인권 침해고 이것은 국가 반역적 행동입니다.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앞으로 공소시효를 무시하고 끝까지 조사를 해서 반드시 단죄해야 됩니다. 이 네 사람의 UN 인권 실무 책임자들은 북한 정권에 보낸 서한에서는 두 명의 행방과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무죄 추정과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법정에서의 평등 등을 포함해 적절한 절차와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문재인 정권이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돌려보내면서 단서를 붙여가지고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 그 결과를 우리한테 알려줘야 된다. 아니, 우리가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 공정한 재판에 수사에 입회하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보냈다면 그래도 죄가 조금 줄어들죠. UN이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UN이 문재인 정권이 해야 할 일을 UN이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집단입니다. 인권 유린, 그것도 약자인 탈북자에 대한 인권 유린, 이 이상의 잘못은 없는 거죠. 이 이상의 비인도적 범죄는 없습니다. 이들 전문가들은 북한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의 당사자임을 상기시키면서 1992년 유엔 총회가 채택한 강제 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북한이 국제 기준에 맞춰 송환된 어민 두 명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취한 초기 조치에 대해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정말 UN이 고맙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일을 잊어버리면은 이번에 투표를 할 때 우리 유권자들은 이걸 꼭 기억해서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걸 기억해서 여당을 찍든 야당을 찍든 이 사안을 기억을 해서 참고를 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조갑재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